이게 나무가 주는 또 단점이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어요. 요즘같이 습기가 강한 여름철에는 나무가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수록 제가 관리하는 법도 특별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나무기구 오래 사용하는 법이라고 제가 이렇게 뒤에다 택에다가 이렇게 적어놓은 이유가 나무 관리법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고객님들이 은근히 많으세요. 나무 까다롭습니다. 제가 써봐도 까다롭더라고요. 처음에 나무 제품 구매하시고 기본적으로 세척하실 때 미지근한 물, 뜨거운 물안 됩니다. 차가운 물도 괜찮고 미지근한 물에다가 부드러운 행주로 세척하셔도 그만큼 천연 소재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세척하시고 사용하시면 되는데 기본 오일 성분 함유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사용하기 전에 집에 갖고 있는 이런 오일솔 있잖아요. 오일솔에 진짜 기름 살짝 해가지고 발라놓아요. 구석구석 발라놓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나무가 가진 그 고유 성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세척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그 오일 성분이 자연적으로 날아가거든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먹는 식용유 같은 거 있잖아요. 올리브유 아니면 향이 좀 나는 뭐 포도씨유도 상관이 없습니다. 얇게 도포해서 그늘에 살짝만 통풍 잘 되는데 놔둬도 뒤틀리거나 갈라지거나 변형이 될 일이 없습니다. 그거 하나만 지켜주신다면 나무 그릇 진짜 파손율이 정말 적기 때문에 그리고 자연 성분이기 때문에 몇십 년 쓴다는 건좀 오바일 수도 있지만 좀 장기간 쓰실 수 있다고 저는 네, 장담 드릴 수 있어요. 제가 그렇게 쓰고 있거든요. 늘뭐 담으실 거 담으시다가 설거지한 후에 물기 최대한 제거해 주시고 발라주세요. 오일 편안하게 이런 솔이 없다고 한다면 키친타올로 제가 해봤더니 키친타올이 오일이 없는 부분이 닿으면 좀 일어나더라고요. 웬만하면 손으로 이렇게 발라주는 것도 가장자리 이런 구석구석은 나쁘지 않아요. 씻으면 되니까요. 이렇게 해서 사용해 보시면 진짜 나무 식기가 주는 따뜻함은 따라올 자가 없습니다. 도자기가 주는 차가움, 플라스틱이 주는 약간 유해 성분 이런 거를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우드 식기입니다. 오일링이라고 해서 뭐 되게 어려울 것 같지만 기름 진짜 살짝 해가지고 이렇게 발라놓은 거예요. 저 나뭇결대로 이렇게 바를게요. 이렇게 발라놓으시면 진짜 너무너무 오래 쓸수 있는 게 티크우드. 티크우드는 진짜 아시는 분은 아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특히 여름에 습기 때문에 되게 걱정하시잖아요. 우리 보통 보관할 때막 이렇게 쌓아서 보관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쌓아서 보관하게 되면 이 아이도 살아서 숨 쉬는 자연 재료이기 때문에 이 안쪽 부분이 움푹 변형이 생겨요. 너무 높게 쌓아서 보관하지 마시고 차라리 그냥 이렇게 세워서 보관해주세요라고 그 부분만 네,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것만 기억해 주세요. 세척하시고 최대한 물기 제거해 주시고 오일링 한번 편하게 갖고 계신 솔이나 이런 걸로 한번 가볍게 오일칠해서 직사광선 말고 바람 통하는 그늘에 살짝만 말리시면 이 아이가 갖고 있는 고유의 색이 계속해서 나오실 겁니다. 나올 겁니다. 뜨거운 음식은 안 됩니다. 뜨거운 음식을 올리면 이게 나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일 성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변형이 되기 때문에 뜨거운 음식은 절대 안 됩니다. 대신 미지근한 음식은 제가 올려봤는데 괜찮더라고요. 파스타 조금 미지근하게 완전 뜨거운 국물 요리는 피해 주십시오. 나무의 변형을 일으킵니다.